지역 내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민을 해소하고 있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기존 센터에 비해 상담 공간과 편의 시설이 충분히 확보돼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센터는 화곡일동 지역의 지하 1층, 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됐습니다.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카페와 다목적실 등 문화 휴게 공간을, 지상 2층과 3층에는 집단 개인 상담실과 교육실 등을 갖췄습니다. 센터는 이로써 지역 청소년들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습니다. 이번에 저희 센터가 신축 이전하게 되면서 지역 내 청소년 상담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게 됐습니다. 이에 학업이라든가 친구 문제, 가정 문제, 다양한 문제로 힘든 청소년들을 위해서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, 또 진로 상담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. 특히 지하 1층에 마련된 다목적실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며 연극 캠프나 세미나 등 문화예술을 접목한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.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시행으로 인해 비대면 화상 상담 및 유선 상담만 진행 중이며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. 강서구는 센터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.